할렐루야.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을 읽었습니다. 22절 분량의 본문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성도의 그 삶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성도의 놀라운 그 특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가 얻고 누리는 복과 특권은 대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것,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참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놀라운 복과 특권을 누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넘치게 받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야 될 삶의 의무가 있음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그것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몇 가지 구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첫째로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성도의 가정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오늘날과 같이 그 남녀 평등 사상이 강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그렇게 여자들에게 달갑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이죠. 어쩌면 오늘날 가정에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앞서서 이사 갈 때는 강아지라도 붙잡아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남녀 평등과 더불어서 가정의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되어 있는 이 시대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사라가 자기의 주라고 고백했죠. 장세기 18장에 보면 주인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그 사라의 모습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처럼 생각하고 순종했는데,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여자들도 남편을 순복하라. 특히 여자들은 그 본능적으로 단장을 합니다. 아름답게 꾸며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게 여자의 본능인데, 그런 본문에 보면 그런 외모적인 단장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외모적인 단장보다도 먼저 내면의 단장을 해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남편을 감동시키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면의 단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성숙함이죠. 내면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 내면의 단장이 되어 있는 아내가 진정한 가정에서 아내로서 삶을 잘 살아가며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남편에게 순복하면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정말 현모양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 내면의, 특별히 영적 단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인 성숙이죠. 그래서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어떤 자신의 어떤 위치를 뭔가 찾아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뭐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가정이 복되고 그 남편도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삶을 잘 감당하는 귀한 남편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불신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내가 성도로서 아내의 의무가 무엇이냐는 말씀과 동시에 계속해서 남편에 대한 말씀도 하죠.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같이 나누어야 하는 그런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기라.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가 자기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함부로 대한다거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막힌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그가 기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를 잘 알 수 있는,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모든 소원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장에서부터 12절까지는 사회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의 성도의 삶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 공동체 삶에서 첫째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간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소속된 어떤 단체의 목적을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 돼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모였다 할 때에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한 마음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다르게 하지 않고 그 교회가 목표하는 대로 같이 나갈 때에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마음이 갈라집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안에 분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교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 곳에서 그 소속된 성도 개인의 신앙도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할 때 이처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들이, 부모와 모든 마음을 하나가 되어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죠. 하나 된 마음으로 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마음도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품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의 가장 기본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사명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해도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을 보면 이웃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날 경쟁사회에 다른 사람이 복받기보다도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아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위치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성공적인 사람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도 받지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더 귀한 마음이 아닌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선교 현장에 있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명까지 드립니다. 그 희생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나보다 저들이 더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마음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영혼의 불행의 마음이 없으면 어쩌면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반 성도들도. 그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복받기를 원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수준이고, 선을 악으로 갚고 악도 악으로 갚는 것은 악한 사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은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된과 동시에 악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성도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복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 확장된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또 하나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를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혹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적당하게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니까 라고 하는 어떤 끌려가는 수동적인 싸움이 아니라 열심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에 너무 다 매이다 보니면 하나님에서 일하는 일에 때로는 소극적일 수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름다운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미루지 말고 내가 앞장서서 더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자기의 것들을 무엇인가 들여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또 그럴 때 우리가 또 그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기에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복이 있는 자다. 이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다 보면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고난이 온단 말입니다. 선을 행한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또 선을 행한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우리 부딪혀 올 때에 거기에 주저하지 말고 거기에 낙망하지 말고 더 진취적으로 앞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복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복되자.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자가 복되다. 그리고 계속 16절에서는 바로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모든 선한 행실을 하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런 삶의 본질은 내 안에 선한 양심이 꼭 자리잡아요. 이 선한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마음이 선한 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18절 21절에서 이처럼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는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때에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기준되었었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어떤 성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어떤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을 본받으려고 애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참 그 사람이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준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때로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절대로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류의 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고 섬기실 뿐만 아니라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모든 생명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모습이 오늘 본문 보면 그 예수님은 나중에 옥에까지도 내려가셔서 영혼을 전도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나중에 저 지옥까지도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열정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주님이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물론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 주는 결론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표준이 돼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구령의 열정을 본받고 그까지 달려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의 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영원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복받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